안녕하세요. 리뷰빌TV 푸드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. 오늘 리뷰할 빵은 구대천왕 만남빵 슈퍼 롱크림빵입니다. 맛있으면 크림빵, 크림빵은 길어 이래가지고 이게 좀 조금 출시된 지는 조금 된 것 같은데 이마트 명물 빵이죠. 빵코너 가시면 요거 이제 눈에 보이실 거야. 요거 말고도 자매품으로 슈퍼 또 무슨 앙금 크림빵인가 해서 크림하고 앙금하고 요 크림하고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맛으로 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크림빵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삼립에서도 이런 거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마트 간 김에 한번 맛보려고 구매한 슈퍼 롱 크림빵입니다. 여러분들 가격이 뭐 1500원에 뭐 크림이 좀 이렇게 듬뿍듬뿍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렇게 슈퍼 롱까지는 아닌 것 같아. 저녁 때 가거나 시간 잘 맞추면은 한 200원, 300원씩 까줘요. 예, 그럴 때 사 먹으면 괜찮아요. 크림빵은 뻣뻣하면 맛이 없어, 여러분들. 예, 보이시죠, 여러분들? 듬뿍듬뿍. 요거는 그래도 많이 꽉 차있네. 알이, 씨알이 아주 그냥, 어우, 듬뿍듬뿍 이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, 쫙! 좀 길긴 기네. 일반 우리 제과점에서 파는 그런 크림빵보다는 크림도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고 쫙 이렇게 돼 있어서 빵은 그렇게 촉촉하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, 여러분들. 자, 그러면 한번 크림빵.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. 또 추억이 빵이잖아. 이게 추억의 빵, 크림빵. 자, 그러면 슈퍼 롱 크림빵. 구대천왕. 만남빵. 진짜 만나는지 한번 크림빵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. 막 이렇게 크림이 고급진 그런 크림 맛은 아닌데 아주 달달한 그 맛이, 이 크림 만들 때 이거 뭐 안에 설탕을 좀 집어넣는지 이게 약간 설탕 씹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. 크림에다 크림이 잘 안 녹았나 왜 이래. 하여튼 단맛은 아주 그냥 전형적인 크림빵. 인스턴트 그 있잖아요, 여러분. 확실히 뭐 마가린이나 이런 거 이빨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그런 가공 크림 맛 있잖아, 여러분들. 막 이렇게 생크림에 가까운 그런 고급진 크림빵 생각하시고 먹으시면 안 돼. 뭐 우유하고 같이 먹어도 뭐 맛있을 것 같고 커피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, 여러분들. 이마트 명물 슈퍼 롱 크림빵. 맛있으면 크림빵, 크림빵은 길어. 하면 긴 크림빵 한번 맛봤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마가린 아주 그냥 이빨이 들어가 있는 가공 느낌 아주 제대로 살린 슈퍼 롱 크림빵 한번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또 다르네. 동네 마트에서 먹는 크림빵하고 약간은. 지금까지 리뷰빌TV 부두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런 빵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. 추억의 맛이니까.